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의 신현동 교수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곰팡이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곰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키고자 해서 제가 저기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곰팡이가 없으면 지구도 없다 이런 이제 타이틀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곰팡이에 관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썼습니다.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3장에 곰팡이가 식탁을 위협한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식량이나 먹을거리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곰팡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들에 관한 뭐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좀 엮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아래에 보면은 곰팡이에게 운명을 맡긴 바나나 이야기, 곰팡이 때문에 이사 다닌 커피나무의 이야기, 그다음에 대서양을 건넌 카카오나무 이야기, 이와 같이 이제 요 세 개에 관해서 좀 이제 흥미롭게 좀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곰팡이와 이제 커피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커피 열풍에 있는데 사실은 그 커피 열풍이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경에 유럽에서 이렇게 열풍이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곰팡이하고 관련되어서 그 커피 열풍이 어떻게 또 우리나라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가 커피 하면 남미를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고 관련된 그런 커피의 역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에 관해서 우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에티오피아 건조한 고원지대가 원산지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중동, 터키, 북아프리카 쪽에서 커피 문화가 확산되었고 그것은 이슬람의 음료로서 이렇게 이제 인식되다가 17세기 들어서 커피가 주로 이제 유럽으로 흘러들었고 유럽 사람들이 중요한 그런 이제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혹은 남미로 이렇게 진출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에서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현재 상태로 보면은 뭐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1위의 국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밑에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브라질 그 다음에 콜롬비아를 비롯해 이쪽에서 보면은 저기 그 뭐 페루,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남미 강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커피하면 남미를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그 한 두 가지로 커피의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라비카 커피라는 것이 있고 로보스타 커피라는 것이 있는데 아라비카 커피는 주로 이제 남미에서 재배를 하고 로보스타 커피는 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은 그래서 브라질이 1위의 국가인데 브라질이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그 배경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기에서 봤듯이 이제 17세기 들어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남미에서도 재배되고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재배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커피나무가 없는 나라가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브라질이 세계 1위의 재배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브라질만 포르투갈령이었고 다른 지역은 네덜란드, 그다음에 또 스페인, 이렇게 또 프랑스 이런 이제 국가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포르투갈 점령지인 브라질에만 커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동남아시아에서 커피가 조금 이렇게 그 곰팡이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남미에서
커피를 생산하면 큰 돈을 벌겠다.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다. 이래서 브라질에서 커피를 재배하고자 했지만 묘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톡수염이 가득한 멜로 상사라는 군인, 아주 미남 군인을 가이아나에 파견을 했습니다. 가이아나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하고 프랑스하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국토 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주로 프랑스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로 상사가 거기에 가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총독 부인, 프랑스령의 총독 부인이 꽃다발을 하나 건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꽃다발을 하나 줬는데 이 꽃다발 속에 커피 묘목 다섯 그루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섯 그루를 해서 현재의 브라질의 커피 산업이 이렇게 육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남미 중남미 국가들이 지금 커피 녹병이라는 곰팡이 때문에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표를 한번 보면은 이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서 전체 국가 수출에서 커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니카라과 거의 20%,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이쪽 지역에서는 커피가 가장 중요한 그런 수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커피 녹병이 대발생했습니다. 곰팡이가 공격을 커피나무를 공격한 겁니다. 니카라과 거의 뭐 37%, 온두라스 25%, 과테말라 70%, 엘살바도르 뭐 이런 식으로 커피 녹병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커피 녹병의 공격은 사실 언제 있었는가 하면 19세기 말에 동남아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커피 농사를 곰팡이 때문에 망쳤기 때문에 이쪽 그 중남미가 커피의 중심지를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다시 이제 커피 녹병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커피 녹병이라는 것은 곰팡이에 의한 병인데 이와 같이 잎에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이렇게 붉은 곰팡이가 이렇게 쫙 퍼지는 그래서 마치 녹슬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녹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은 주로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커피 알갱이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커피와 같은 농작물은 양보다는 품질이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품질이 떨어지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커피 녹병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특히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이렇게 큰 경제적인 피해를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녹병균이라는 이 곰팡이의 경우는 생활사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뭐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뭐 이러한 생활사를 갖고서 이제 곰팡이가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곰팡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을 아직 과학자들이 다 추적을 못했습니다. 간단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는 생활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병을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잎 하나에서 어떤 사람이 뭐 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잎 한 장에서 한 600만 개의 포자가 이렇게 생산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는 포자 하나가 나무 한 그루도 공격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포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녹병이 한번 발생했다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곰팡이의 공격을 받으면은 농작물의 경우는 농약을 칩니다. 그런데 곰팡이의 종류에 따라서 농약이 잘 듣는 그런 곰팡이도 있고 잘 안 듣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병균이라는 이 그룹은 농약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커피 녹병의 경우는 농약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다 녹병을 잡는 농약은 또 다른 농약에 비해서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농민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곰팡이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저항성 품종의 육성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항성 품종이라는 것은 어떤 식물을 육종을 해서 병에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 중에서 그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밀입니다. 밀. 현재 밀 농사를 짓는 데는 곰팡이 공격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커피처럼 이 녹병균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거의 녹병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를 받다가 바로 이분이 노얼만 버러그라는 분인데 미국의 과학자인데 이분이 바로 녹병의 저항성인 그런 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보급함으로써 여기에 뭐 여기가 천입니다. 여기가 오천입니다. 그러니까 헥타르당 1000kg 정도의 생산성을 갖던 이 밀을 쭉 올려서 거의 한 5000까지 올렸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인디아, 파키스탄의 경우는 거의 한 3000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을 이와 같이 단기간 동안에 5배 내지 3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이 육종 기술로 인해서 무려 지구상에 한 10억 명의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업적을 길어서 이분이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노벨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벨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뭐 호사가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던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노벨 평화상 노얼만 버러그의 저항성 밀 육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공에 좀 빗대어서 보면은 커피 녹병균의 경우도 현재 농약이나 다른 방법은 없고 이와 같이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커피 예, 생산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됐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커피 녹병이 대발생함으로써 중심지가 남미로 옮겨갔고 현재 남미에서는 이와 같이 또 녹병균이 공격을 받아서 여기에서 커피 농사가 지금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커피 나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갈 데가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 아라비카 커피하고 로부스타 커피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제대로 된 커피는 다 아라비카 커피입니다. 로부스타 커피는 100원짜리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가 주로 그 로부스타 커피입니다. 향은 별로 없고 쓴맛만 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엄청납니다. 근데 베트남이 2위 생산국인데 주로 로부스타 커피를 합니다. 근데 로부스타 커피는 녹병에는 저항성입니다. 녹병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카 커피는 녹병의 감수성, 녹병에 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는 없고 이와 같이 노얼만 버러그와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커피를 구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바나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나나에서는 여기 이제 생산과 수출이 있는데 이 표를 보면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나나 생산은 인도가 전 세계의 한 20%입니다. 그다음 우간다가 한 8%, 중국이 7%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서 바나나를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주로 뭐 에콰도르산, 뭐 코스타리카산, 필리핀산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인도산, 우간다산, 중국산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지역에서는 이 바나나가 식량입니다. 누구에게는 간식인 바나나가 누구에게는 식량인 것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면 곰팡이의 위협으로부터 바나나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바나나 나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풀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풀이고 한 그루에 한 송이만 이렇게 열리는데 일반적으로 바나나 농장에서는 이렇게 비닐을 씌웁니다. 왜 비닐을 씌우냐? 바로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씌우는 거죠. 곰팡이 공격으로부터 바나나를 막아내고 또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칩니다. 밑에 이 바나나 농장에 이것이 비행기로 지금 이제 농약을 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와 곰팡이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바나나 재배 역사에서 1903년경부터 아주 본격적인 상업용 바나나 재배가 시작됐는데 그때의 품종이 그로미셸이라는 이런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바나나는 상업 재배하는 바나나는 상업 재배하는 바나나는 대체적으로 여기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이 중미 국가에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바로 파나마에서 여기 있는 이 곰팡이, 후사리움이라는 이 곰팡이에 의해서 질병이 걸립니다. 그 질병의 이름이 파나마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병이 파나마의 이웃나라로 빠르게 번져서 1960년대에는 이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바나나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는데 그때 바로 새로운 품종이 하나 등장한 것이 케반디시라는 이런 품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바나나를 이런 모양, 이런 크기를 가진 것이 바로 케반디시라는 이 품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상업 생산되고 있는 바나나의 90% 이상이 이 케반디시 한 품종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의 경우에 유전적으로 다 똑같은 이 한 품종의 케반디시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이 품종을 공격하는 어떤 병원체나 해충이나 이런 것이 등장을 하면은 이것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제 이 케반디시를 공격하는 병균이 나타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이 케반디시를 공격하는 이 곰팡이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 보면 후사리움 옥시스포럼 R1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병균 이름입니다. 이 병균이 1960년대까지 이 그로미셸 품종을 공격해서 그로미셸 품종을 지구상에서 거의 몰아내다시피 했는데 똑같은 균의 변종이 나왔습니다. 이게 레이스1인데 TR4라는 균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계통이 나와갖고 이 계통이 바로 케번디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후사리움 옥시스포럼 R1이라는 것은 요 케번디시는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케번디시 갖고 농사를 쭉 지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중미 파나마에서 발견된 곰팡이가 전 세계 농장을 바나나 농장을 휩쓸었는데 이제는 아시아에서 발견된 이 새로운 계통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파나마병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은 뭐 학명으로는 후사리움 옥시스포럼 뭐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진 이런 이제 곰팡이입니다. 근데 이 곰팡이가 어디 사는가 하면 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줄기 속으로 파고들어서 공격을 해들어가면은 땅속 줄기하고 뿌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부가 이렇게 마르면서 마치 물이 없는 것처럼 수분 부족처럼 이렇게 쭉 시들어 버립니다. 왜? 바로 땅 저기 물관, 그러니까 땅에서 물을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 물관, 물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들어 죽는 것하고 똑같이 이런 증상이 되고 아직 파란 상태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병이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거대한 이 플랜테이션 자체를 다 이렇게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뭐 재배라고
재배도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제 수출되는 것들은 거의 100%가 캐번디시 품종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은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바나나 수출 물동량의 거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가 아주 그래서 이 나라들을 합쳐서 바나나 리퍼블릭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농장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의 농업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농업회사들에서 이 지역에 바나나를 이런 균일한 품종을 쫙 심고 매달 며칠 날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농약을 치고 언제 수확을 하고 노동력을 얼마큼 투하하고 이렇게 공장 시스템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생산성의 균일화를 위해서 한 가지 품종만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는 100% 캐번디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지금 이제 병이 지금 이제 막 지금 갑니다. 이게 뭐 글씨가 작습니다만 현재 이 캐번디시라는 이 품종이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병균이 이제 새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TR4라는 이름의 병균이 나왔는데 그래서 중국은 거의 100% 지금 감염됐습니다. 농장 단위로 보면은. 얼마만큼 확산될 것인가 그거는 다른 요인이죠. 그다음에 필리핀 거의 100% 감염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콰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뭐 이런 쪽에는 아직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가 통칭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이 병균이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 바나나 생산은 폭락을 할 것이고 바나나 가격은 급등을 할 것이고 이 지역의 경제는 몰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에서 TR4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중동에 2012년에 발견됐습니다. 중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2012년에.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이쪽 중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중동으로 넘어갔고 아프리카로 2013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를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여기 아프리카 이쪽 이제 서쪽 동쪽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서쪽으로 넘어가고 이 서쪽에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쪽 혹은 중미 쪽으로 이게 간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여기 있는 바나나 리퍼블릭의 바나나 농사는 이제 망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어떤 이제 전략들이 있는데 이제 뭐 특별한 농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바나나무를 벨 필요가 없다. 이 농약 갖고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있다. 혹은 또 이와 같이 건전한 묘를 또 보급하는 그런 것들 또 이미 이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필리핀 농장주는 바나나병이 돌면서 소득이 줄고 농장을 그만뒀다. 이게 우리나라 뭐 KBS 방송에서도 다 나온 그런 이야기고 또 단행본 책으로도 나온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바나나 전문이병이라는 것이 지금 또 이제 확 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전문이병은 주로 중남미에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는 현재 상태로는 바나나 전문이병이라는 이 곰팡이에 의한 병이 지금 심하고 위협은 아까 앞에 있었던 후사림이라는 곰팡이에 의한 TR4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 잎이 마르면서 이렇게 전문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잎을 공격해서 잎이 광합성을 못하고 그러면 바나나가 숙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기다가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은 잎에 나는 병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그 파나마 병은 땅 속에 나는 것이고
땅속의 뿌리와 땅속 줄기를 공격해서 이게 물관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것은 잎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그 병은 농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농약을 친다 그러면 땅속에다 쳐야 되는데 그 넓은 땅에 어떻게 농약을 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전문잎병은 잎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농약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농약을 치는가?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일반적인 살균제를 치고 그 살균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남미에서 농약을 얼마나 치는가 하는 것이죠.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그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된 것을 보면은 1년에 바나나 한 송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려 50번의 농약을 친다고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50번. 그러면 농약을 어떻게 치는가? 이런 식으로 치겠죠. 그죠? 비행기로 끝도 없는 이 바나나 바치고 그죠? 항공기 살포. 그다음에 스피드 스프레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농약을 칩니다. 이렇게 농약을 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농약을 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농약에 의한 피해가 얼마만큼 환경에 부담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은 국가 전체가 미국 농업회사에 거의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격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노동자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전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바나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캐번디시, 그로미시엘, 그로미시엘이 망가지고 캐번디시가 나왔을 때 역시 전 세계의 90% 이상이 캐번디시고 그 다음에 수출 물량의 거의 100%는 캐번디시인데 이와 같은 유전적 균일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전적 균일성. 유전적으로 한 가지면 어떤 병균이 나타났거나 어떤 특정한 해충이 나타났을 때는 일시에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유전적 균일성의 피해는 가장 근년에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인터스텔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인터스텔라의 첫 장면이 황량한 옥수수밭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왜 그 옥수수밭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코멘트한 그런 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나왔는가 하면은 미국 농업에서 미국이 뭐 농업에 관해서는 계속 성공을 이렇게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아주 큰 피해를 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 제1대 잡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미국 콘벨트의 거의 100% 한 품종으로 이렇게 한 품종은 아니지만 한 계통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그 계통이 어떤 특정한 곰팡이 하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전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되면은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훈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나는 현재 유전적 균일성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 바나나의 경우는 이와 같이 이거는 이제 뭐 저 인도의 시장의 모습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전 세계 바나나 생산량의 무려 20%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인도에서는 수출은 하지 않고 인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식량이다 하는 거죠. 그죠? 식량의 가치로서는 네 번째로 중요한 식량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바나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재 상업 재배는 되지 않고 소규모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유전적 다양성을 찾아서 이것을 지금 이제 재배 바나나의 유전적 다양성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숙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 파나마 윌트라고 이렇게 한 것이 뭔가 앞에서 있었던 그 후사림이라는 곰팡이에 의한
바나나 시드럼병입니다. 바나마병 그것에 의해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바나나 품종을 지금 개발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고 또 이제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품종 혹은 또 바나마병에 강한 그런 품종들을 선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주 과학적입니다만 여기 뭐 이제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초콜릿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초콜릿 혹은 뭐 코코아 분말, 뭐 초코 케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코코아 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의 열매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나무의 열매는 이와 같이 뭐 럭비공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것을 깨면은 아주 단단한 껍질인데 이와 같이 씨앗이 나옵니다. 근데 이 씨앗은 둘러싸고 있는 흰 펄프는 아주 단맛이 나고 여기에 있는 이 씨앗은 쓴맛이 납니다. 근데 이 쓴맛이 기분 좋은 쓴맛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당히 가미를 해서 이렇게 그 먹거리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초콜릿이죠. 그죠? 근데 이 코코아 나무는 곰팡이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코코아 나무에서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세 가지 곰팡이의 도움이 없이는 초콜릿이 탄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또 반면에 이 코코아 나무가 자라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충이 공격하기도 하고 잡초 경쟁하기도 하고 기상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와 같은 종자를 만드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곰팡이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빗자루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서리곰팡이를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또 검은 곰팡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저희가 우리가 보통 이제 초콜릿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가나 한국 사람들 보고 이제 초콜릿의 원산지가 어딘가 하면은 가나 초콜릿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원산지는 거기가 아니라 바로 아마존 지역입니다. 그렇죠? 남미 열대 아마존의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어찌 생산으로 보면은 카카오 나무 원산 저기 그 원산지는 여기 브라질 아마존 지역인데 주요 생산지는 아이보리 코스트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서아프리카 있는 나무 나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그러고 이제 불어로는 여기 있는 마치 코트디부아르라고 부르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이 나라. 그다음에 2위는 인도네시아, 3위는 가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가나.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그 옆에 나라 나이지리아. 그 사이에 이제 베냉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카메룬. 그 위에 옆에 있는 나라. 여기 있습니다. 카메룬. 등등등등. 소아프리카 국가가 바로 전 세계 카카오 빈 생산의 75%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분의 1을 갖고 전 세계가 이렇게 그러면 왜 아마존 원산에 카카오 나무가 여기에서는 재배되지 못하고 서아프리카로 갔는가 그것이 바로 곰팡이하고의 역사입니다. 다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바와 같이 코코아 나무가 세 가지 곰팡이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각각 그것을 보면은 어떤 병인가 하면은 카카오 나무의 주요 질병을 보면 검은 열매병, 빗자루병, 서리 열매병, 뭐 줄기 뚱보병, 줄기 마른병 뭐 이런 이제 질병이 있습니다.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병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려 네 가지가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고. 하나가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손실량으로 볼 때는 압도적으로 곰팡이에 의한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발생 지역을 보면은 빗자루병하고 서리곰팡이병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직 발생을 안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곰팡이가 바로 카카오나무의 그 주산지를 아프리카로 옮긴 그런 주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나무 검은열료병. 다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예. 손실량으로 따지면 전체 손실량에서 가장 많은 것이 검은열매병입니다. 이 곰팡이의 이름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잠깐 이제 보면 파이토스토라라는 이런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의 이름이 파이토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뜻이고 스토라라는 말은 이제 파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의 이름조차도 식물의 파괴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정상적인 카카오나무의 이런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죠. 이런 모습들 정상적인 것하고는 아주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되고 이 안에 까보면 열매도 이렇게 시커멓게 죽고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빗자루병입니다. 근데 이 빗자루병은 이렇게 열매가 열려야 될 이 위치에 이렇게 눈이 트면서 아주 작은 열매가 여러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눈이 틉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하나나 두 개만 이렇게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앞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착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과수가 열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아주 생뚱맞게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뚝뚝 달리는데, 여기에서, 예. 이렇게 작은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열리고, 어느 하나 쓸모 있는 열매는 없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빗자루가 딱 그래서 부르는 빗자루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성숙된 열매를 공격할 때는 이렇게 또 썩히기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줄기가 다 죽습니다. 죽은 줄기에서는 이 곰팡이가 또 이렇게 버섯을 만듭니다. 버섯을 만드는 이 예쁜 버섯을 만드는 이 곰팡이가 바로 빗자루병을 일으키는 그 병균 곰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병균 곰팡이는 바로 남미에만 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 때문에 사실은 남미에서 코코나무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묘목을 갖고 병원체가 없는 서아프리카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농장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와 같은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바로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이 지역에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코코아 빗자루병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서아프리카에 이 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면 현재 상태로 보면은 검은 열매병 이건 아프리카, 브라질,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량이 많은데 이 빗자루병은 남미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손실량이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실질적으로 재배 면적이 현재 상태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존재, 실질적인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이 빗자루병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빗자루병이 남미에서만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 생산지 코코나무 생산 재배지인 서아프리카로 만약에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진짜로 이 병균이 서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퍼져가는지 어쩐지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새로운 병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소, 뭐 돼지 농장, 또 AI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뭐 반경 몇 킬로미터 지역에 오리, 닭 농장에 모든 가축들을 다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농장에 새로운 병균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지역을 봉쇄를 하고 그 지역을 소각을 하게 됩니다. 병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진짜 이 빗자루 병균이 들어왔는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것은 우려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하고 서아프리카하고는 현재 직항 노선이 없습니다. 비행기 직항 노선. 만약에 직항 노선이 생기면은 병균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이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이 곰팡이 하나가 항공 노선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말 것인가를 거의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뭐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는 현재 농약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제법이 없기 때문에 대발생의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고 이것이 또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의 저항성 품종을 만든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병균은 눈도 공격하고 열매도 공격하고 가지도 공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라도 공격을 당하면 그루 전체가 죽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카카오나무 서리곰팡이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앞으로 가서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서리곰팡이병이 세 번째로 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잠재적 현재 손실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위협은 대단합니다. 이 서리곰팡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닐리아 푸소라라는 이제 곰팡인데 앞에서 있었던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요 파이터 푸소라라는 이 검은 열매병하고 친척지간의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그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이렇게 과실을 공격해서 이렇게 썩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바깥에 곰팡이가 이렇게 쫙 피기 때문에 서리를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서리곰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 병균이 아주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균과 매우 비슷한 감자 역병균이라는 것이 어떻게 퍼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병균이 얼마만큼 위협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대충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파이터프소라라는 이 곰팡이인데 뭐 종은 서로 다릅니다만 이 그룹의 곰팡이가 바로 식물의 파괴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자의 경우는 이같이 감자밭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병이 있다 그러면 여기 쭉 퍼져가는데 거의 뭐 아무리 넓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막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얼마만큼 피해가 많고 얼마만큼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생물 무기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생물을 무기로 쓰는 거. 근데 막 인체 병원균도 있고 동물의 병원균도 있지만 식물의 병균을 생물 무기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적을 공격을 할 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을 공격합니다. 식량이 없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아주 비인도적인 것이라 그래서 1972년도에 이제 다 폐기는 됐습니다만 즉 적국의 농장을 망쳐서 적군의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가장 먼저 피해받는 것은 어린아이들. 그죠? 일반 그 저항력이 약하고 그죠? 그런 군인들보다는 민간인의 피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비인도적이라 해서 이제 생물 무기를 금지했습니다만 한때는 이와 같은 선진국에서 이 감자 역병균 곰팡이를 생물 무기로 개발했을 정도로 이게 아주 피해가 심한 거고 현재 상태로도 감자 역병균에 대해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농약도 치고 뭐 저항성 품종도 만들고 병이 없는 시감자를 보급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6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주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845년부터 1852년 사이에 아일랜드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대기근을 발생시켰던 그런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의 재판이 지금 우리가 코코아 나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일랜드 지방에서 무려 800만 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이 곰팡이 공격으로 감자를 공격함으로써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50만 명이 신대륙으로 이렇게 이주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50만 명은 유럽 대륙으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930년이 되니까 이 아일랜드 지방의 인구가 800만에서 400만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 이 파이터프토라라는 이 곰팡이가 한번 덮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곰팡이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변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역사를 갖고 뭐 이런 이제 영화가 또 만들어졌고 또 미국의 그 역사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1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니까 바로 미국에서는 동부로 갑자기 150만 명이 단기간에 이주를 하게 되니까 인구는 넘치고 거기에서 먹고 살 데는 없고 그러니까 서부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서부 개척의 시대가 개막이 됐고 그때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간 그 유럽 사람들의 미국만의 프론티어 정신이 생겨났고 그죠? 또 청바지가 유행했고 하는 이와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곰팡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역사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 이 파이터프토라라는 곰팡이가 초콜릿 나무만 카카오 나무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참나무 급사병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북미에서 심하고 유럽으로 확산되는데 이렇게 산에 주로 참나무류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죽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병균도 과거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갑자기 북미와 유럽에 있는 참나무류를 이렇게 휩쓸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와 같은 카카오 나무를 공격하는 그런 곰팡이들도 다시 이제 앞으로 잠깐 가서 보면 이제 검은 열매병, 그 다음에 서리곰팡이병, 아이고 죄송합니다. 검은 열매병이 바로 파이터프토라라는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곰팡이병이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감자에서 큰 피해를 줬었고 현재 상태로는 참나무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앞으로 공격 대상 그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코코아 나무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코코아 나무가 이 파이터프토라라는 이 곰팡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전 세계 초콜릿 산업이나 여기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또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큰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제가 오늘 강연의 주제가 이제 곰팡이이기 때문에 그 같은 곰팡이 공격을 곰팡이로 막아내는 그런 전략 하나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정글 속에서 보석 찾기와 같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Jewel of the Jungle. 직역하면 정글 속에 있는 보석들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보석이 뭐냐? 뭐 다이아몬드를 캐러 가는 것은 아니고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어떤 곰팡이냐? 내생균이라는 이런 곰팡이인데 내생균에 관해서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하여튼 식물 속에 있는 그런 곰팡이입니다. 근데 특히 아마존 지역에 이와 같은 생물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곰팡이를 찾아서 이 곰팡이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곰팡이를 갖고서
앞에서 있었던 그 병균 곰팡이를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팀을 짜서 열대우림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곰팡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이제 별것도 아닌 거, 혹은 뭐 나쁜 것, 혹은 지저분한 거, 뭐 물리쳐야 될 대상,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곰팡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승호의 별것도 아닌 것이 그 식기에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나를 움직인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식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별것도 아닌 것이 사실은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뭐 풀한포기 혹은 뭐 곰팡이 어떤 미생물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위대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춘수의 꽃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서 꽃이 되었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물을 알고 그 대상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제 가치를 이제 발휘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커피의 생산 혹은 커피나무의 재배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곰팡이에게 쫓겨가고 또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또 재배의 주산지가 이렇게 또 옮겨오고 또 품종이 이렇게 바뀌고 또 커피 산업이 변화가 되고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거고 또 바나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나나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제 좋은 품종 크로미시엘, 케반지시 그런 좋은 품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품종의 변화의 이면에는 곰팡이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고 현재 중미에 있는 바나나 리파브릭이라는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바로 바나나에 달려 있고 그 바나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TR4라는 동남아시아에서 새로 발견돼서 2012년에 중동으로 2013년에 아프리카로 건너간 이 곰팡이가 언제 바나나 리파브릭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바나나가 어쩌면은 한 줄기에 만 원 할 날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바나나하고 곰팡이가 그런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 이런 이제 또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초콜릿하고의 관계는 카카오 나무의 원산지가 남미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브라질은 카카오 빈 생산을 거의 못하고 있고 도리어 초콜릿 카카오 빈을 수입하는 수입국으로 전락했는데 그 이면에는 저기 곰팡이가 있고 또 서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코트디부아르, 그다음에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와 같은 주요 생산국들이 지금 현재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태풍 전야와 같이 거기에 언제 파이터스토라라는 곰팡이가 덮쳐서 그쪽 지역을 초토화할지 특히 그쪽 지역은 지금 전국이 불안하고 내전에 시달리고 또 선진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파이터 스토라라는 곰팡이가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곰팡이하고는 별로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먹거리들이 곰팡이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계속 쓸까요?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바나나도 지금 먹어놔야겠네요. 바나나 어떻게 보관하는 법이 없습니까?
예, 그 농담이고요. 지금 소위 그 중국에서 중국 대륙에서 예. 소위 스타벅스나 이런 저 체인점들이 예, 잘 예, 예. 발전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중국 정부에서 예. 그 넓은 땅에다가 예. 산악에 커피의 씨를 심어가지고 예. 양산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떤 종류의 그 품종이 거기 중국 대륙에 맞는지 또 어떤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또 사실 노병입니까? 노병도 걱정이 되죠 사실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그 궁금증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그 커피 산업이 원래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됐다가 녹병균이라는 곰팡이 때문에 남미로 갔다가 지금 중심이 다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그 주역이 바로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중국 남부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심겨지고 있는 품종들은 로보스타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런 계통의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 뭐 가격은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아라비카 커피에 비해서 가격이 뭐 엄청나게 더 싸고 그 다음에 커피가 갖고 있는 그 아로마를 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로마하고 이렇게 섞었을 때의 보조적인 역할은 가능하지만 그 하나만 갖고서 커피 시장에 이렇게 등장하기는 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커피 산업은 로보스타 커피. 예, 중국 남부 지역이고 이제 예. 예, 그 운남 지역, 운남성, 예, 산시성 이쪽 지역입니다. 예. 글쎄요, 제가 뭐 식물 전공은 아니고 곰팡이 전공 자라서 뭐 그 자세한 그 온도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바나나를 아까 교수님이 초본 예. 식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무가 아니라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예, 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 풀에서 그러니까 한 번만 달리고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단연생 풀입니까? 단연생 풀입니다. 예, 예. 땅 속에 있는 땅 속 줄기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꽃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은 지상부가 다 이렇게 쓰러지고 캐면은 연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이제 그것이 식물학적으로 땅 속 줄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나나는 땅 속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바나나를 그 GMO로 개발을 해서 하는 예. 것에 대한 것이 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GMO에 의한 지금 뭐 GMO가 바나나뿐만 아니라 뭐 콩이나 이런 다른 여러 식물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폐해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뭐 어떤 견해가 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GMO가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은 뭐 이제 목화 같은 것은 아주 성공적이죠. 목화 다레나방 같은 것은 농약을 치지 않고서 이제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량에 관한 GMO, 즉 이제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반대하는 학자도 있고 찬성하는 학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식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편에 이렇게 손을 들을 수는 없고 그냥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하는 수준에서 보면은 아직은 그 GMO 농작물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위한 증거는 아직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벼도 GMO 벼가 지금 이제 연구 단계에서는 성공적입니다. 근데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바나나도 GMO 바나나가 있기는 한데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 마치는 걸로 하고요. 중요한 정보 들려주신 교수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